낮아보니까 엄청 이쁘네요, 동네가. 리넨 작가, 산넨 작가라는 거리가 있는데 숙소를 오늘은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토스러운 동네에서 하루를 보내보는 게 오늘은 목적이고, 그 주변에 뭐 걸어서 보러 갈 만한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원래 오늘 토로코 열차라는 열차를 또 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차 너무 많이 탔죠. 그리고 좀 쉬고 싶습니다. 그냥 교토의 정취를 느끼는 하루. 여기는 근데 진짜 골목이 다 교토교토하네요. 뭔가 더 자연스러운 옛날 일본 느낌인데, 좀 깔끔하게 뭐 수리를 했겠지만 현대적으로 되게 일본 전통 느낌을 잘 살린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여기 야사카 신사가 보이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숙소가 나옵니다. 일본에서 택시로 맹활약하고 있는 아이오닉5 자주 보이네요. 특히 교토에서 많이 보이네요. 찍어보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가 진짜 교토구나. 저는 지금 진짜 교토에 온 것 같습니다. 옛 일본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고, 숙소를 이쪽으로 옮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숙소에 짐을 맡기고 아주 양손 가볍게 왔는데, 날씨가 지금 영상 3도 4도 정도 되는데 그래도 햇빛이 비쳐서 날씨는 되게 좋아요. 차슈라면입니다. 물티슈가 이렇게 있어. 저는 일단 니넨자카를 쭉 걸어오다가 신넨자카로 빠져서 이제 계속 걸어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요미지데라라고 여기 교토에서 제일 유명한 장소 중에 한 곳인데 거기가 바로 앞이더라고요. 거기를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병아리들이 지나가네. 여기가 청수사 인학문인가봐요. 아무튼 저 위로 좀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올라가 볼게요. 네, 아무튼 뭔가 여기는 사람이 진짜 많고, 근데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벌써 뷰가 너무 좋아요. 교토타워도 한눈에 보였는데 멋지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인당 300엔입니다. 일단 들어왔는데 저 멀리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둘러봤는데 뭐 멋집니다. 멋지고 춥고 정신없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보면 교토가 옛날에 어떤 일본의 정취도 느끼고 좀 조용히 쉬고 싶어서 왔거든요, 저는. 근데 와, 사람에 너무 치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빨리 나가볼 예정입니다. 좀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사람이 엄청 바글바글 되는데 낑겨 있다가 뷰가 좋은 커피숍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부대끼는 거를 진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누가 좋아하겠느냐만은 조금 더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조직 생활을 하고 서울에 사는 게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서 뭔가 불행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국에서 지인들이 연락이 왔는데 뭐 언제 오냐 그러고 안부 주고 받다가 뭐 누구는 요새 어떻게 잘 나가더라, 누구는 뭐 돈 많이 벌었다더라 막 그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다들 대단하네, 다들 열심히 살고 있구나. 아니 들어왔는데 숙소가 기대 이상인데요? 지금 여기 부엌도 있어서 뭐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있고, 전자레인지 냉장고 있고,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뭐 여기 빨래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어, 샤워실은 또 따로 있어.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은 TV가 있고 이렇게 작게나마 책상이 있고 여기 침대가 상당히 넓게 있습니다. 저기 3뷰네요 3뷰. 아까 카페에서 하다만 얘기를 하자면, 안 그래도 교토에 오고 나서 약간 생각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지인들이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나는 괜찮은 걸까? 나는 지금 내 경력 같은 거 다 뒤로 제껴두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돈만 쓰면서 돌아다녀도 괜찮은 건가? 제가 상반기에는 디지털 노마드로 일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수익 활동을 잠정 중단했거든요. 여기 뭔가 좀 더 집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은 또 이제 다시 하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뭐 제가 물론 스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제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도전하고 용기 있는 행동 혹은 무모한 행동 이런 것들을 잘하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아무 걱정도 없이 마음 편하게 그러진 않겠죠. 저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되고 자존감도 많이 높은 편이긴 했었는데, 높은 만큼 그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그 폭이 크다고 해야 되나요? 그 격차가 큰 만큼 데미지도 분명히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정감이 없어요. 스스로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해주지 않으면은 금방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고 이 폭이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직 6시도 안 됐거든요. 저녁을 먹고 밤에 술을 먹을 거예요. 그 오뎅이랑 이것도 뭐 국물인 것 같고, 이런 거 안주로 좀 소주를 먹기 위해서 안주를 좀 샀고, 이것도 사실 저녁에 먹으려고 그랬는데 못 먹을 것 같고, 못 먹으면 내일 아침에 먹어도 되니까 맛있어 보여서 샀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3만 원이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여기가 관광지라 나가서 저녁 여기서 사 먹었으면 뭐 2-3만 원 나왔을 텐데, 밥이 어딨지? 그러고 봤는데 이 밑에 샥 이렇게 밥이 있네요.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도 3천 원은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전자레인지 데우려고 까보니까 감자 4개 고기 한 조각. 참 일본에도 이런 사기 같은 게 있네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지 같다. 어쩌면 실패한 편의점 안주들입니다. 야 이건 진짜 너무했다. 이거 게맛살과 그리고 콜라 참이슬. 네 저는 이제 교토에서 체크아웃을 했고 교토 트램을 한번 타고 이제 나고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여기는 오미야기고 여기를 나가면 트램을 타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뭐 해야겠다 이런 거 없이 발길이 닿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끌려갈지 한번 두고 볼게요. 설마 또 기차 타고 있는 거 아니겠죠? 트램도 기차는 뭐 어쨌든 비슷한 거니까요. 이미 트램을 타러 가고 있네요. 여기서 트램을 타고 종점까지 가볼 생각이고, 일단 어떻게 또 다른 트램들과 다른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정류장이 없지? 여기 맞을 텐데? 이러고 한참을 있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이렇게 빌딩의 1층에 트램 정거장이 있다. 와 신기합니다.
란덴 열차를 타고 란덴사가라는 여기서 내렸어요. 란덴사가역이 트로코 기차를 탈 수 있는 여기랑 걸어서 뭐 몇 분 안 걸리는 거리랑 그 몇 분 안 되는 거리를 지나가자마자 스노우피크 카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스노우피크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옷도 맨날 스노우피크 거 캠핑 장비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이 그냥 저도 모르게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지 여기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도 안 돼요. 너무 좋고 캠핑이나 스노우피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보시면 정말 대박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 안에 이런 등들이 있는데 이 등에 스노우피크 로고가 박혀있어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도 스노우피크 로고가 박혀져 있고 너무 이쁩니다. 진짜 오실 일 있으면 여기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교토 타워에서 한 20분이면 지하철로 오더라고요. 한 번에 갈아타자. 그래서 접근성도 괜찮은 것 같고 여기서 한 1, 2분만 걸어가면은 토로코 열차를 탈 수 있는 토로코사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달 전부터 막 티켓 예매를 하고 그래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현장 예매는 할 수 있는데 뭐 한 장 정도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서 한번 티켓을 확인해 보고 있으면 타고 없으면은 나고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여기가 사가라시야마역이고 JR 라인이에요. 바로 옆에가 여기가 아마 토로코 사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 티프가무권 아리가 왕복 티켓을 사긴 샀습니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저 안에 제 짐이 다 있는데 지금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엄청난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잠깐 스톱했는데 사람들이 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는데 안내원이 없길래 앞에 운전하는 승무원한테 가서 여기 얼마나 서냐 그랬더니 이제 간다 그러더니 그럼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열차로 들어가는 문이 닫힌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갖고 나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갔어요. 지금 제 캐리어랑 제 가방이랑 다 지금 저 안에 있는데 어떡하죠 여기서?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차가 한 시간에 한 대 있단 말이에요.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 그 사이에 제 짐은 거기 여권이랑 지금 뭐 다 들어있는데 아 미치겠네. 이거 진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지금 뭐
헬로 스미마셍 스미마셍 어 프랭 I have ticket 예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아빠 난감하네요 진짜 여기가 그 대나무 숲 거긴가 보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내렸군요 제가 1시 5분 차를 타고 가서 1시 30분 차를 타고 다시 바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 차가 2시 5분에 다시 돌아올 거다 일로 그럼 그때 가방을 찾아라 지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음 차가 돌아올 때 그 차가 오면은 여기서 짐을 일단 찾아라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되게 뭐 또 유명한 곳이라 사람들이 거의 다 내렸어요 진짜 한 좌석만 앉아있고 다 내렸어요 그래서 다 내리나 보다? 왜 내리지? 그리고 일단 내려서 상황을 보는데 다 내려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이분들 말은 티켓을 다시 사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가방은 찾았어요 하지만 내렸으니 표는 끝이에요 내가 진짜 웬만하면 화 안 내려고 했는데 하지만 내렸으니 표는 끝이에요 하지만 내렸으니 표는 끝이에요 また 사가마에 乗車するなら 切符가 필요です 또 사가까지 승차하려면 표가 필요하고 비용은 880엔이에요 돈을 더 내라는 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비용은 880엔이에요 But I don't visit there. I don't want. 자, one more page. Okay? I walk. Cannot walk. Upstairs. 여기 한적하고 엄청 좋네요. 가는 길이 엄청 이쁘네. 대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휘어지면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휘어지면서 유연하게 뭔가 엄청 부자가 사는 집일 것 같아요 집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동네가 평창동 같은 부잣집들이 사는 그런 동네일 수도 있겠네요 잘 모르지만 교토역에서 신칸센으로 한 36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나고야입니다 교토에서 정말 금방 왔어요 네 지금은 나고야 숙소에 도착을 했고 짐을 풀고 앉자마자 알람이 오는 거예요 내일 버스 투어를 제가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시라카와고라고 외딴 산속에 가쇼 양식이라는 되게 전통적인 양식의
집이 있어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나고야를 왔단 말이에요. 기상이 악화돼서 도로가 통제됐다. 그래서 내일 투어가 취소됐다. 하... 교토에서도 일진이 좀 안 좋긴 했는데 나고야에서의 새로운 여행을 기대하면서 기분 좋게 왔는데 갑자기 또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시라카와고를 다시 못 가요. 지금 남은 일정상 언젠가 일본에는 또 오겠지만 나고야를 또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럼 나는 나고야를 왜 왔냐, 그러면 내일 이제 투어를 못 가면 뭘 할 거냐, 그리고 막 좀 찾아봤거든요. 지금 나고야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일본의 대전 같은 느낌이에요. 대전 분들 죄송합니다. 탈기는 좋은데 할 게 없어요. 잠만 자고 갈 순 없잖아요. 그래도 나고야 생전 처음 왔는데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볼 겁니다. 아무튼 결론은 교토랑은 뭔가 잘 안 맞았다. 하지만 교토는 아름다웠다.